실리프팅의 부작용은 제일 흔한 거는 아무래도 멍이나 붓기겠죠. 그 통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 뭐 딤플이 생겼다든가 볼 꺼짐이 발생했다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는데 너무 고생하신 분들은 그 중간에 그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오노 하셔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. 근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게 거의 생기질 않아서 이런 것들이 뭐 경험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